소영 멘터리. 힘을 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 매일의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것. 함께 해봐요라고 하고 싶어요. 용기가 안 날 때도 있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근길의 주문이란 책이 있는데요.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할 때만큼은 새롭게 힘을 내고 매일매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책입니다. 케이엘 바이린샵.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제 안에 다양한 모습을 끌어내 주셔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순간 하나하나에 다 KL의 아름다운 옷들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에 또 새로움이 있다는 게 힘을 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매일의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것. 시작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큰 도전도 작은 도전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을 즐겼으면 좋겠다. 네, 출근길의 주문이란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힘을 내고 매일매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책입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용기, 그리고 성장, 배려입니다. 올해 많은 도전을 또 할 테니까 매일매일 작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해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그 과정에서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함께 해봐요 라고 하고 싶어요. 하는 게 어려운데 일단 해봤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용기가 안 날 때도 있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